지금부터 불기 2558년 제2학기 수계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남자 선녀님들이여, 여러분이 나를 청하니 내가 이제 여러분의 계사가 되어 계를 설하겠습니다. 대저 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는 근본이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도움으로서 한량없는 복덕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부정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청정한 마음으로 순계를 지켜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밝은 정신으로 맑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불자가 되는 바른 삶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수계 대중들은 지난 세월 동안 지어온 모든 잘못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인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모두 참회를 대를 받는 저희들은 지난 오랜 세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강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참회는 너무 설마 못자 못지 사자야 선남자 선녀님들이여 참회를 하고 연비를 마쳤으니 이제까지 지은 모든 잘못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착해졌습니다. 이제 바로 삼보님께 넓고 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삼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 합장하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를 받는 저희들은 대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기하겠습니다. 대를 받는 저희들은 대를 받는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수임들께 기하겠습니다. 선남자 선녀님들이여, 오계를 받았으니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계를 설할 것이니 잘 지킬 것을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스님의 질문을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님들이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둘째,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님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셋째, 부정한 음행을 하지 말고 청정한 마음으로 순결을 지켜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님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진실한 말을 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님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술과 환각제 같은 것에 취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님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수계증, 법명, 각성, 성명, 한창호, 1968년 10월 21일생. 위 불자는 본대학 금강계단에서 여법한 절차에 따라 제가 오계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수계증을 수여합니다. 불기 2558년 11월 3일 전계사 각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 금강계단. 다음은 직원을 대표하여 경주도서관 학술정보팀의 박수현 선생님. 수계증, 법명, 무량덕, 성명, 박수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을 대표하여 경영정보관광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 외식경영학 전공 김보경.
수계증 법명 진정일 성명 김보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증강원에서 고개를 자꾸 권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고개는 다섯 가지 악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다섯 가지의 특성을 키우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때만이 하를 절제시킬 수가 있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 너그러울 수 있으며 보다 더 넉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는 근본적인 오게 첫 번째 취지는 자애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추지하는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그러는 대목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훔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만족을 키워가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마음 다짐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성의 친구나 또는 반려자의 삶과 만족을 함께 키워 동행하자고 하는 가치를 키우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청결한 이성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네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진실을 말하면서 살자는 취지는 신뢰를 구축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나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부분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육 공간인 우리 동국대학교 안에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신뢰를 놓쳐버리게 될 때에 동국대학교라고 그러는 공간의 본래 취지를 상실해버리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슬과 같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빠지 살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를 정장시키면서 살라라는 취지입니다. 지혜를 키우는 특성이죠. 특히 요즘 게임에 빠져있거나 또 더 큰 문제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다섯 가지 덕목을 키워가기를 기대하면서 수계 부패를 독려하는 이유가 동국 구성원들만이라도 서로 조금 더 너그럽고 아끼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5개 수계를 받았는데 라고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이 금방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5개 수계는 기본 근본을 삼기 위해서 한번 받고 난 뒤에는 늘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매번 증강원에서 수계 부패를 할 때만이라도 또 참여하고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한 번 더 다지는 가치가 악을 멈추게 하고 또 선을 키우는 근본 베이스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기를 한번 받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몸과 마음의 대체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한번 마음을 다졌기 때문에 의도된 삶으로 인해서 마음 지음에 의해서 그 근본 개의 본체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 습관화되어 있는 삶을 보다 더 단속하고 절제하는 기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마음속에서 구체화되도록 자꾸 발현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자주 수계부패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수계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위가 막 다쳐와요. 계절 추위는 옷을 입으면 되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의 추위보다도 더 무섭고 더 날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조금 더 단속하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5개 덕목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동국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계부패에 참여하셔서 5개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리고 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58년 제2학기 수계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수계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생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